것만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네. 매턴 수입이 수만 단위로 들어온다고요? 오. 그래요? 계속 지어야겠네, 그러면은? 계속 지어. 이제 쳐들어갈까? 맞아요. 98이에요, 윈도우 98. 무사시보 벤케이 여기다 집어넣고, 구성시키고, 미나모토 요시스네. 이 친구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싸울 애들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일단 얘네들 이렇게 집어넣고, 한국은 어떻게 만들지? 여기다 만들어야 돼. 애들 4명 되면 출전시킬게요. 와, 제가 10년 전에 고려로 깼었는데 일단 기억나는 거 등용 무한 중초 건물 구성은 공예품 주정에 주변에 공예소 부산 항구 짓고 길 연결 무역해서 돈 이후로 돈 남는 대로 무한 연회 로얄 패밀리는 나중에 군사 통솔을 더 많이 할 수 있음 연애할 때 돈 되는 대로 충성심어 장수 3,40명 될 때쯤 러시오면 인내전술로 막고 잡은 장수로 영러시 하면 그때부터는 쉬워진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빠르게 그냥 제 방식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얘기를 명종도 출전시키면 되나요? 맞아요. 네. 무사시오 벤케이랑 미나모토 요시스네 얻었습니다. 명종, 최충원, 미나모토 요시스네, 무사시오 벤케이 이렇게 4명 출전시키면 돼요? 지금은 내정에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아니 누구는 쳐들어가라고 하고 누구는 내정에 신경쓰는게 좋다고 누구는 저 이거 번화가랑 이거랑 마을 짓고 이래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뭐 무기공장 지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항구 지어야 된다고 누구는 가도 연결 빨리 저 몽골 쪽에다 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공에서만 지으라고 하고 이거 네 평생 잘 붙게 기대해야 된다고요? 연연하게 해야 된다고요? 적이 없으니까 살짝 헷갈리네요. 지금 내가 자금이 어디 얼마나 3천 있네? 돈 많이 있네? 야 자, 이런 친구들 충성심 낮은 친구들 80 이상은 돼야지. 그냥 고려는 초반 졸렬한 세이브로드 전투 스킬 연경 공략이 최고야. 사위로 삼으면 병사 800까지 늘어날 듯. 그래요? 75 이상만 유지하라고요? 일단 선물해주고요. 이런 친구들 한 번씩 다 이야기해 줍시다. 얘들 한 번씩 얘기해서 충성도 좀 올려주고요. 뭐야 뭐야? 아 이거 음악대 누르면 음악이 바뀌는구나. 나스이 유이치 걔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스 유이치 얻으려고 아까 전에 한 30번, 40번 시도한 것 같은데 안 돼가지고 포기했어요. 김치 먹고 몸이 뜨뜻해져. 김치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 스페인에서 아주 네 무서운 네 끔찍한 질병이 발생했었죠. 스페인 독감이라고 네 질병이 발생했었는데 그걸 해결한 게 사실 네 김치 워리어가 네 타임 패러독스 해가지고 가가지고 김치를 전파하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스페인 독감이 싹 사라진 거래요. 그게 말끔히 갑자기 어느 순간 스페인 독감이 싹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 인구의 와 전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은 없애버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싹 사라진 게 사실 김치 어려가 가가지고 네 김치를 스페인에다가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라진 거래요. 타임 패러독스 해가지고 말보다는 태도로 나타낸대요. 자무카도 징기스칸한테 지고 고려로 내려옴. 그래요? 일단 잘 됐고 그러면은 최충원을 갖다가 다시 보내가지고 간첩으로 보내자. 최충원 보내. 금 천 정도면 되겠지? 네, 금 한 1500. 금 한 1500 주고 총을 보내자. 뭐야? 남송 애들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쳐들어간 거 같은데? 편지 보고? 잠깐 기다려봐. 근데 여기 있으면 경보병하고 단궁병밖에 없네요 지금. 기병이 S야?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사시고 벤케이 저기 근데요 그 뭐냐 지금 얘 보면 나스노 요이치 있잖아요. 얘 지금 간첩으로 가서 빼야도 돼요? 충성이 97인데? 빼올 수 있나 이거? 일단 얘 둘을 보낼까요? 최충원도 데려가요? 최충원 세 부대 보낼까 그러면? 그냥 붙잡을까요? 됐어, 다 보내놨어 일단. 다 됐어요, 다 됐어. 턴 넘겨. 영중님, 저에게 새 생명이 생긴 것 같아요. 강한 남자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오. 여자애야? 네. 이미
어머, 어쩌고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지어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네, 참피 떴다. 참피 참피로 짓겠습니다. 참피 훌륭한 딸이 되거라. 공예소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예소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예소 미친듯이 지어줄게요. 우리 고려의 차례가 돌아온 것 같고, 공예소 미친듯이 짓겠습니다. 공예소 지어 지어 지어. 공예소 지어. 공예소 여기다 지어. 공예소 공예소. 애도 공예소 짓고요. 네, 잘 짓고 있는 것 같고. 남송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송을 쳐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가마쿠라 정권의 애들을 쳐야 돼요?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공격? 어떻게 하죠 이거? 남송 죽여요? 남송을 칠까? 거기 있는 자는 사미언님이로군. 이 미나모토 요시스네가 승부를 겨뤄라. 어허, 전투 상황 보지 마. 뭐야? 전멸했는데?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 40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40분 전으로 돌아가는데? 아, 아 열받아 진짜. 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마을 짓는 것도 그냥 다 위임해 놓으면 알아서 그냥 쭉쭉쭉쭉 지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좋으려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막 이딴 거 짓지 말고 논밭이나 막 마을 번화가 이딴 거 짓지 말고 그냥 공해소하고. 공회사하고 증축만 먼저 빨리 타타타닥 짓고, 네, 뭐냐, 최충원 여기 저희 보내가지고, 그 벤케이하고 그 친구들 데려오고, 그래 한 다음에, 네, 여기 빨리 딱 있고, 항구 만들어서 그냥 빠르게 팍팍 쳐가지고, 네, 죽여버릴까요? 그게 좋으려나? 그렇게 할까요? 왜 고려로 번화가를, 아니, 번화가 누가 지으라고 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번화가 왜 안 짓지? 번화가 하고 마을 지으세요! 그러면서, 네,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요? 근데 남송이 아까 전에 있었잖아요. 다시. 그런데, 잠깐만. 자, 끄고. 다시 갑시다, 여러분들. 다시. 잠깐만요. 음악인생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와무, 모든 건 시청자 탓이다.
아니 시청자 탓은 아니고요. 제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막했나 봅니다. 네, 생각 있게 해야 되는데 생각 없게 해가지고. 네, 음악 선생님 후키 5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아, 과자나 하나 가져와야겠다. 아, 열받네. 과자나 하나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과자나 먹으면서 해야겠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오프닝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징기스칸 4고요. 네, 제가 이 게임 처음 해보는데 한번, 네, 처음부터 달려서 엔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초원을 달리는 늑대 1189년, 그리고 푸른 늑대의 후예들 1271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갈 거고요. 네, 여기 보면은 막 살라딘이나 아니면 뭐 효종, 뭐 장종, 네, 징기스칸, 뭐 자무카 이것저것 많은데 인종.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국인 일본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으로 할까? 여러분들 고려를 하지 말고 일본으로 할까요? 아니야, 그래도 고려를 해야 돼. 고려를 해가지고 일본을 먹고, 네, 일본 애들로 갔다가 이렇게 싹 정벌을 합시다. 일본을 일단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걔네들로 갔다가 씨. 네, 퍼져 나가가지고 싹 다 없애버려야겠죠? 네,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났었다님, 네.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 실망이다. 네? 그런데 꿈꾸셨어요? 10분은 설마?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설마 꿈꾸셨어요? 뭐 제가 이거 방송하는 거, 네, 꿈꾸셨나 보네. 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다음에. 자, 이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꿈에서 보셨나보네. 쿠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에딧 있긴 한데, 네, 쓰진 않을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대국의 공포에 겁을 먹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운명인가? 명령님, 그런 비참한 말씀, 우리 같은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사람이 어찌 미개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실력을 보여줘야겠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일단 방향을 제가 정해놓을게요. 여러분들 방향을 정해놓겠습니다. 자, 최단거리로 일단 일본 먼저 박살내버리고, 네, 일본 먼저 그냥 싹, 예, 쳐내버리고, 그리고 한 다음에 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고려의 힘을 보여주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다 알았어요. 이제 다 알았어. 자, 여기 보면은 농업, 상업, 건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농업인애를 갖다가 논에다가 논을 만들어야 돼. 이거 근데 논밭 안 만들면은 막, 네, 군량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죠? 그냥 무조건
충충 먼저 해. 충충. 운영자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태풍을 처맞기 전에. 아 그래요? 태풍 처맞기 전에는 그래요?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잘 먹을게요. 쿠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그래서 공에서 만들어 허나가란 마을 이딴 거 안 만들겠어. 논밭을 빨리 만드는구나. 명종도 나가서 일단은 처음에는 공에서 만들게요. 명종도 일단 나가서 공에서 만들게요. 뭐야 등용 안 됐어? 등용 아무도 안 되네? 맞아요 맞아요 그건 들었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개성에는 폐학계 소개할 만한 인재가 없대요. 계속 없다고 그러는데? 진울이랑 최충원이는 간첩으로 보내고 명종으로 등용해야 된다고요? 인재가 없다는데 계속? 명종으로 등용을 해야 된다고요? 명종 등용 X잖아요. 등용 안 돼 있는데 요거? 요거 등용 X로 돼 있는데? 이거 위임해 놓으면 되지? 생각해보니까 야 너 여기 가서 행동 시설 공예소 뭐야 이거 여러 개 할 수 있지 않아요? 쉬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계속 체크해놓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짓게 할 수 없어요? 계속 누르면 그것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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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계속 눌러놓으면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수동으로 하는 게 낫겠네. 수동으로 합시다. 수동으로 할게요. 수동으로 수동으로 하고 누가 10년 안에 망한다고 그랬는데 안 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노예 등용했죠? 네 노예를 등용했습니다. 제 차례 왔죠? 명종을 일단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요 첫 해내만 이렇게 넣어주고 첫 해내만 이렇게 나와서 해주고 등용 일단 최충원으로 계속 해주고 막상 여기다 집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만들어. 공에서 만들고
허영은. 방장님 아기부터 만듭시다. 아기 만들려고요. 네, 저도 아기도 만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아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기 만들기 보시. 자 일단은 이번에는 싹 다 애들 넣어가지고. 김치를 먹으니까 몸이 뜨뜻해진대요. 와하하 술이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네. 자 선물해주고요. 선물해주고. 네, 효심 너 필요 없고 잠깐만 최충원 얘부터 일단은 만당 찍어. 얘부터 일단 만당 찍어. 허영훈하고도 말 한번 해주고. 네 최충원은 항상 100으로 유지하려고요. 오케이 왔어. 명중님 시간 좀 있으세요? 선덕공주로군 무슨 일인가. 폭창의 도시가 되면 기근도 없어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것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그래 그래서 네가 일할 거냐. 지원해줘서 고맙소. 항상 신경써서 고맙군. 이건 뭐였더라? 콩떡콩떡. 네 콩떡콩떡. 콩떡콩떡이에요? 근데 여기 쿠키 또 가져왔습니다. 쿠키 자리라도 보면서 밤을 새우지요. 이름이 최충원인데 배신력이 강해. 자 가자. 그러면은 일단은 네 이제 턴 넘기면 되죠. 턴 넘기면 되고요. 공에서 완성. 계속 뛰어 그냥 공에서. 등용. 자 연회. 효신. 얘네들 다 탑 참가해. 야,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하기 전에 잠깐만. 허영훈이 공에서부터 미친 듯이죠. 이거부터 찍겠습니다. 됐어. 선물. 선물.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선물로 갔다가 환심을 사야 돼요. 네. 여자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어제 안 켰는데 밤샘 하시겠죠? 네? 아니요 밤샘은 못할 것 같아요. 아유 한 번 더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고 됐어. 자 음료. 최충원이 배신 진짜 잘 때린다고요? 그래요? 자 요렇게 체력을 살짝 남겨놔야지 네 할 수 있죠. 오 와우 와우. 뭐 좋아하냐고 선물이요 선물. 선물 좋아하면 선물. 제발 아기 생겼다고 얘기해줘. 오 야 지진 났다 지진 났다. 코끼리가 있네? 어 이슬람 상이 나왔다 이슬람 상이. 알라우 아크바르. 요 명룡님 안녕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래 오늘 어떤 일이요?
오, 기부인을 데려왔대요. 왕비로 맞아. 진짜 이슬람 사람이네. 오호, 울루크나. 이번엔 좀, 네, 이번엔 줌마가 들어왔네. 이번에 줌마가 들어왔어요, 줌마가. 아, 참.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연애 계속해. 빨리빨리. 애 만들자. 아이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네, 지금 명종입니다. 아이 만들기에 여념이 없어요. 오케이, 좋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명종님, 오늘은 시내에 가서 백성들의 생활을 보고 왔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폐하 닥특이에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잘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자, 이제 선물 주면은 딱 다 차죠. 됐고, 자, 얘기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아, 이름 보면 몽고예요? 자, 아마 오겠죠? 또 잠자리. 오케이, 선덕공주. 와, 뭐 연애 할 때마다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쿵떡쿵떡. 네. 어, 성덕공주로군. 웬일이오?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 싸움이 없을 때만큼 잠시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저의 테라다면 이슬람 문화 받아들일 듯. 몽고 같대요, 몽고. 네. 아, 진짜 군주 능력치에 따라 가요? 애는 한 2년 돼야지 생긴다고요? 한방에 그냥 원샷 원킬로 딱. 네, 그냥 아주 그냥 해야되는데 아쉽네. 좀 넘기고. 아, 명종님, 아마 새 생명이 생긴 것 같아요. 부디 하느님께 순산을 기원해주세요.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1년 차에도 생기고요. 네, 한방에 그냥 원샷 원킬로 가자. 그냥 네, 카카카카파파파팟. 와, 야, 명종 이거 장난 아니네. 네, 원래 봄에 잘 생긴다고요? 오케이, 신앙민이 얻었죠? 자, 최충원이 계속 등용해주고. 얘는 가도 만들어 줍시다. 얘는 가도 만들자. 자, 여기로 가서 가도가 시작되는 위치.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자, 가도 만들고요. 연애 빨리. 명종은 그냥 딸 낳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를 한다. 항상 자기 얘기 뿐이래.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오케이, 됐어. 그냥 자는 거야? 아니, 왜 그래? 그냥 자네. 명종이 뭐가 싫다고. 네, 시간 날렸어. 네, 그죠? 시간 날렸어요. 손 넘겨. 문제가 없다고? 서루시에 쥐떼가 발생했대요. 와,
어디까지 가니? 시간? 멀리도 가니? 아 진짜요? 호감도 만땅 채우고 한 번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 거의 95% 이상 그렇군요. 일본 언제 쳐들어가냐고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테크 타고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짚고 너 능력치가 어떻게 됐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너도 등용하러 가자. 얘도 일단 등용을 하러 돌아다닐게요. 오케이, 흉작 안 됐죠? 다행이다. 애들이 다 그냥 밥이어가지고 전쟁 난이도는 쉬워요. 아까 전에 때 잡혀가지고 뺏겨버렸었는데. 여기다 논밭 하나만 더 지어줍시다. 여기다 논밭 하나만 더.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은 건 철거 못해요? 만들어 놓은 거 철거하고 싶은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철거해도 되죠? 이거 철거하고 싶은데? 마을하고 번화가 이거? 이런 거 여기다 왜 박아놓은 거야? 국민래 언제 하냐고? 국민래가 뭐지? 네, 공예습발 하려고 받으려고 지금 네, 공예습 미친듯이 만들고 있는데 위에다 덧지으면 돼요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공예에서부터 미친듯이 만들어가지고 공예 1등 될게요. 공예 1등 공예에서부터 미친듯이 짓겠습니다. 이거 좀 나중에 철거해도 돼. 나중에 철거해도 돼. 공예에서만 미친듯이 신대중이래요. 신대중 같은 신씨네. 야 근데 왜 빡빡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충원이 계속 등용 보내주고요. 연애 한번 하자. 연애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일단은 신대중이 여기로. 윤희는 작성을 중지하고 여기다가 네, 공예소 만들어주고요. 실제 인물들이 별로 없대요.
이야기 좀 해주고요. 충성도 낮은 애들 이야기 해가지고 이야 어 좀 늘려주고요. 왔죠? 명중님 감사는 말보다 태도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길까? 어 이거 어때? 어 공주 문제 있는 거 아니겠지? 선덕공주 문제 있는 거 아니겠지? 와 드디어 문제 있다고 말하자마자 그냥 네 문제가 없어졌네.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뭐? 여자아이라고? 자 참피를 일단 지어주고요. 오 네. 군대 중이 하고 이게 애를 많이 낳아놔야지 어 뭐냐 나중에 장수들이 많아져가지고 쉬워지는 거죠. 더 주고 처음에 이 얼굴로 어 이 얼굴 보고 누구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 예능 중에 일본 예능 중에 네, 대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뭐냐 리모컨 딱 쐬면은 TV가 작동할까 그거 예능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험 약간 실험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 승명대사예요, 승명대사. 뭐야? 오늘 안 돼? 어, 오늘. 안 오네요? 공주가 안 오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공주한테 까였네? 자, 여기다가도, 여기서 짓고, 다 짓고 있지? 어. 이거 6게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아니, 6게임 한 지 지금 10분 됐거든요? 지금 시작한 지 10분 됐어요. 왜요? 네. 지금 새로 시작한 지 10분 지났는데. 왜 갑자기 6게임 하라죠?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6게임 한 건데, 지금. 네. 근데 왜 또 6게임이죠? 또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또 잘못됐나요? 빨리 저한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또 뭐가 잘못됐어요? 이번에 뭐가 문제입니까? 아 몰랐다고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네 모를 수도 있죠. 세고려 갔는데 세고려 지금 두 번째거든요. 네, 미나모토 요시즌에 이제 데리러 갈 거예요. 네, 데리러 갈 겁니다. 한 명 정도만 더 고용하고 난 다음에 데려가려고. 제발, 와. 오케이, 왔다. 됐고, 애 생겨라! 왕비는 애 낳는 기계인가요? 맞아요, 네. 애 낳는 기계죠. 자, 간첩 이제 보냅시다, 슬슬.
1500 들고 공예소 미친듯이 지으래요. 뭐야 오케이 오케이 또 왔죠? 최대한 빨리 하려고 얘네들 근데 왜 안 짓고 있지? 증축 다 된 거예요? 설마? 이거 증축 다 된 거예요? 뭐 중축을 왜 안 하고 있지? 얘네들? 끝난 거예요, 이거 중축? 중축 끝난 거예요?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럼 중축? 자 일단 여기서 정보 일람에서 문화 아이템 아 문화 아이템 말고 문화 레벨 지금 개성이랑 콘스탄티노플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좀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네 요거 다 완성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발 생겨라. 책사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조심해서 네 제가 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히 알았습니다. 전투 빼고는 다 알았어요. 이제 전투 빼고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투 빼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쫙쫙 할게요.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자 이제 됐나? 와 아직도 개성이 밀린다고? 자, 새 생명이 잉태를 했으니까 등용을 바꿔주고요. 여기 아니 여기 거지예요 지금? 어 그러네 돈이 없네.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지금? 왜 이렇게 돈이 없죠 갑자기? 와 건강한 남자아이가 나왔대요.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왕무로 지어주겠습니다. 왕무 와무를 줄여서 왕무. 네 고려청자 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야 명종이 직접 갔는데 실패한다고? 돈 얼마 있냐? 어 돈 다시 들어왔네? 괜찮아요? 완성하지 아무것도 안 됐지. 한 번 더 갑시다. 등용 한 번 더 가고 저장. 자 이제 저장해줄게요. 아니야 이거 그냥 덮어 씌워버려.
네, 지금 동맹국이 없어요. 동맹 어떻게 맺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후니타 모리에? 잠깐만, 쟤는 좋은 애인가? 쓰레기. 충성 71이죠?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벤케이. 벤케이 충성 65 먹을 수 있어. 빨리 가서 먹자. 빨리 가서 먹으러 갑시다. 네. 무사시보 벤케이랑, 미나모토 요시츠네, 걔네들만 데려올게요. 외나라 가도부터 미리 건설. 근데 일단 지금 이렇게 가도를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한국까지? 한국까지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더 갈 수 있어요? 가도 짓는 거? 지금 짓고 있어요. 네. 연애 한번 하자. 단둘이 연애. 음악 바꿔. 음악 바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명종 뼈 샀겠다고요? 아이, 괜찮아요. 명종이, 네, 정력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모르셨죠? 명종이 원래 그냥 아주 그냥, 네, 어우, 야, 씨. 그냥, 장난 아닙니다. 오죠요, 오죠. 오져버립니다. 명종 괜찮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명종은. 아셨죠? 능력이 왕모 같은 애들만 양성되네.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저장하고, 이제, 벤케이, 뭐냐. 루시츠네 어디로 가야겠죠? 루시츠네. 드디어,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일단, 일본 놈들을 갖다가 열심히 먹어주도록 할게요. 아니,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필요 없이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음악인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게임에서만은 내가 광명의 카사노바다. 맞아요, 네. 게임에서만큼은 내가 광명의 카사노바다. 자, 다 제 걸로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요샤! 요시, 그란도 시즌. 좋았어. 나다, 더, 미야모토 요, 미나모토 요시즈네가 배신했다고? 이런 칙쇼! 좋아, 좋아. 일단 먹었고. 일단 일본부터 식민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일단은 제가 미리 얻어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달러 423자고요? 네, 그러면 되겠네요. 이만의 농경문화는 세계 제1이 되었습니다. 창의 도시라고 불린다고? 오! 오오오! 좋아. 근데 이거 왜 우리가 1등 아닌가? 왜 도시가 안 되지? 문화도시 왜 안 돼요? 공예도시 왜 안 되지? 다 처형은 아니고요. 100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100개 넘겨야 되는 거예요.
100. 100을 넘겨야 된다 그거죠? 100. 오케이. 100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지어야 되네. 망하면서 배우는 거죠, 뭐. 아이, 절대 안 망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까 전에는, 아까 한 3시간 전에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러면서 막, 네, 물어보면서 했는데, 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네, 깨우쳐버렸어요. 이 게임의 본질을 파악해버렸습니다. 네. 이 게임의 본질을 파악해버렸습니다. 파악해버린 데스. 됐어. 진행하고. 맞아요. 자, 무사시보 밴게이. 야, 우리 쪽으로 넘어와. 오케이! 보셨죠, 여러분들? 와우모님 같은 사람이 있는 고려라는 나라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기공에게 맡기겠습니다. 아, 아주 잘했어. 수고했어, 제충원. 무사시보 벤케이가 우리 고려에 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환하지. 네, 더! 무사시보 벤케이가 나를 배신하고 고려에 갔다고! 이게 어찌 된 길인가? 네. 자, 일단은, 세이브. 일단은, 네, 다 고려인으로 만들어버렸죠? 얘 지금 못 움직이나? 지금 못 움직이나? 자, 할 거 다 했고 넘기면 되죠, 턴? 안 하는 애 없지? 어, 또 여자아이야? 어, 온루크나 이 친구 네, 계속 여자아이만 났는데? 뭘로 짓지? 티코토리? 아까 참피라고 지었거든요? 하위 만들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이름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여자의 이름. 참피는 이미 했고, 네. 이름 춘봉으로 하라고요? 안 됩니다. 네. 다른 분들 이름 팔면 안 돼요. 다른 분들 이름 팔면 안 됩니다. 그건 말고. 온씨니까 온게 있네. 이름을 야생, 여자아인데 이름을 야생마루 하라고요? 여자다운 이름을 지어줘야지. 로리, 아, 아니다. 로리는 좀 그런가? 아, 그래. 아, 여러분들 좋은 이름 있잖아요. 네. 히토미. 히토미로 가겠습니다. 히토미 가자. 히토미로 가겠습니다. 히토미. 남자아이들은 이제 제 이름 넣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남자아이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름을 넣을 건데요. 일단 새로운 이름, 흐름님 넣고, 그 다음부터 이제, 네, 여러분들, 손 들어가지고, 뭐냐, 하실 분 있으면 제가, 네, 넣어드리겠습니다.